안녕하세요. 종이쌤입니다. 오늘은 아주 쉬운 과자 상자를 접어보려고 해요. 색종이 4장을 가지고 옆 테두리를 접고 밑면을 접어서 붙여서 끼우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서 친구들도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같이 만들어 볼까요? 과자 상자 만들 준비물은 양면 무늬 색종이 4장, 단면 색종이 2장이 필요해요. 그러면 옆면부터 접어 보도록 할게요. 옆면은 세모를 먼저 접어 주세요. 그리고 펴서 반대편 세모를 접으세요. 중심선에 맞춰서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편 다음에 펴서 마주 보고 접어주세요. 이 중에 한 장은 빼서 놓을게요. 이렇게 네 장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네 장을 접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끼우면 될까요? 먼저 이 안쪽에 풀을 칠해서 붙여줄 거예요. 안에 풀칠을 하고 선에 맞춰서 붙여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4장을 다 끼워주세요. 오른쪽에 풀칠을 하고 선을 잘 맞춰서 이렇게 세 개를 끼운 다음 옆으로 돌려서 마지막 거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붙이면 되겠지요. 풀을 칠하시고 안쪽도 선에 맞추어서 잘 맞춰서 붙여주세요. 그런 다음 선을 한 번씩 접어주세요. 선을 따라서 한 번씩 접었다 편선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선은 안쪽으로 한 번씩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근데 받침이 뻥 뚫려 있지요. 자, 그러면 준비해 놓은 색종이로 받침을 접도록 할게요. 세모를 접어주세요. 펴서 반대편 또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크기가 딱 맞지요. 요 세모 하나가 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끼워서 네 군데를 다 붙여주도록 할게요. 풀은 한 번만 조금만 해주세요. 풀칠이 많이 돼 있으면 들어가다가 붙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풀을 조금만 한 번만 살짝 해주고 비워서 붙여주세요. 마지막 한 장도 풀 한 번만 해서 끼워서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이 안쪽을 풀칠을 해서 다 붙여줄게요. 이렇게만 해도 완성이 돼요. 뒤에 붙이고 앞쪽에 붙여주고 해서 완성을 할 수도 있고요. 이쪽은 한 장을 방석을 더 접어서 여기다 덧대서 붙였어요. 그렇게 양쪽을 붙이셔도 되겠어요. 여기는 안에를 덧대지 않고 무늬를 살려서 할게요. 친구들도 아주 쉬운 삼각형으로 접어서 과자 상자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종이접기 할게요. 안녕.